우승은 축구 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고요. 우승은 축구 6번 하영민, 7번 장영기, 8번 박세호, 10번 서현우, 11번 손재형, 20번 김이나, 10번 신동욱, 8번 최선욱, 9번 정우형, 10번 박준성, 11번 서승원, 20번 유재원, 25번 최은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한솔초등학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부평초등학교입니다. 경기 시작. 이지성 선수 헤딩, 박스 안쪽으로 연결, 왼발로 트래핑. 자, 가운데 연결 되나요? 수비 일단 걷어냅니다. 멀리 가지 못했고 다시 한번 높게 뛰어줍니다. 헤딩! 오! 살짝 넘어갑니다. 자, 역시 높이 네. 쪽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박스 안쪽으로 높은 공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부평초. 김호철 감독이 의도했던 것이 이런 공격이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25번의 최용규 선수가 높게 뛰어졌고 헤딩으로 마무리. 자,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나요? 아무래도 그 높이 싸움에서 선수들이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골대에 바짝 붙이는 살짝 넘어갑니다. 네. 네. 골대에 바짝 붙이는 어떤 그런 킥을 좀 많이 선호를 하죠. 네. 전반 5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 양 팀의 탐색전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화끈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죠. 파포스트 쪽으로 뛰어줬지만 헤딩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수비수인 유재원 선수는 세트피스상에서는 과정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그 이동하는 거 미드필드 선수가 정확하게 잘 찔러줬거든요. 이번에 부평초의 반격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발은 노르발! 여기서 수비 맞고 나갑니다. 자, 양 팀의 수비, 오백라인의 중심 수비, 네. 수비수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 팀 모두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 10번에 박준우 선수의 드리블도 상당히 좋았지만은 이번에 김선우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스클로 마지막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비벽에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아, 한 명은 대충합니다. 직접 때릴까요? 반대로 올려줄까요? 직접 때리네요! 직접 때립니다! 크로스바 살짝 넘어갑니다! 네. 신동욱 선수의 왼발 킥 날카로웠지만 크로스바에 살짝 넘어가고 맙니다. 네. 하지만 이런 슈팅과 킥을 많이 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선수들이 있는데 신동욱 선수가 한번 잘 감아봤는데 네. 크로스바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전 14분 전반 측면 나가기 직전 다시 한번 살려내는 부평초. 자, 멋진 마르세 유턴. 네. 선수들이 보면 개인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번 유소년 축구연맹전의 어떤 규칙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교체된 선수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게 킥! 네. 박준성 빠릅니다! 박준성 빠릅니다! 왼발로 트래핑! 수비 경화! 수비 넘어진 상황! 공! 아, 여기서 공을 뒤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네. 박준성 나가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역습 전개가 되지 못했고요. 자, 한 번에 전방에 이어졌고 스피드를 활용한 박준성 선수. 네. 첫 터치만 잘 됐어도 아 정말 골키퍼가 네. 거의 1대1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네. 골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보게 되면 계속 한솔초 만들어질 것 같아. 한솔초 왼쪽에서 네. 접어놨습니다. 하지만 태클로 차단. 계속되는 경합 과정 왼쪽에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되는데요. 공 걸어채는 것은 한솔초입니다. 죽어봤습니다. 중앙으로 빨리 연결되지 못했고 오른쪽 골키퍼 정면. 네. 한솔초 후반전 첫 슈팅. 유효 슈팅으로 기록해봅니다. 오늘의 첫 슈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한솔초의 네. 첫 슈팅이었는데요. 네. 중앙에 선수들이 많았지만 직접 해결해봤던 한솔초. 그렇습니다. 확실히 후반전 분위기는 한솔초등학교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골 점유율도 전반전보다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유산적인 준비하는 오준성. 왼발로 킥. 길게기가 쳐주네. 박스 붙여! 여기서 오리발! 긴가요? 수비 맞고 자. 걷어냅니다! 네. 자, 약간 수비의 실수가 있었고 네. 여기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번에 정우혁 선수인가요? 네. 박준성 선수가 여기서 끝까지 뛰어주면서 상대 실책을 마련했고요. 여기서 재차 슈팅! 하지만 골키퍼 최태웅 골키퍼 아, 김영남 골키퍼죠? 자. 김영남 골키퍼가 전반전 4번의 코너킥 중에서 2번을 슈팅 연결했는데 이번에는 리어포스트 헤딩! 자, 자 이번에는 네. 자책골이 기록될 뻔했었던 그렇습니다. 상황. 수비끼리 약간 콜플레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보시죠. 리어포트 쪽으로 강하게 붙여줬고 골키퍼와 수비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서로 공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측면에 열려있거든요. 이번에 김선우. 네. 왼쪽 봤습니다. 자, 왼쪽으로 예. 박스 안쪽에 3명의 선수가 들어갑니다. 예, 해결해줘야 돼요. 해결해줘야 돼요. 왼발 올라가는데 약간 짧았나요? 자, 들어가네. 아, 짧았어요. 개인 돌파까지는 좋았는데 네.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면서 수비수들이 수비를 할 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네. 왼쪽에 장영기 선수 후반전 들어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고
자, 아까 처음 한솔초등학교에 유효시킨까지 만들어냈던 선수거든요. 선수 선수였는데요. 아, 오른발킥 굉장히 좋습니다. 10초, 10초 정도 남아 있는 상황. 살아있나요? 아직 경기 뭐 살아있나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볼 뒤쪽으로 올라오고요. 크로스 올라오고요. 헤딩 아무도 없어요. 살짝 빗나갑니다. 자, 지금 아무도 없었는데요. 자, 완벽한 크로스였고 네. 손재영 선수였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끝까지 한 서현 선수가 상당을 좀 칭찬해주고 싶고. 아, 자, 여기서 올라왔는데 자, 이거를 헤딩 연결이 살짝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심이 휘슬이 울리면서 후반전 스코어 0대 0. 이제 한솔초가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평초가 공격하겠습니다. 주고 들어가는 플레이, 헤딩 맞지 않았습니다. 박준성 치고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골키퍼 1대1 찬스인데요. 드리블 찬스, 오른발 오른발 골키퍼 막아냅니다. 박준성 선수 정말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냈는데요. 골키퍼가 손을 쭉 뻗어내면서 막아냅니다. 자, 김영란 골키퍼 4강전에서 손가락 부상이 있었지만은 오늘 1차례에서 자, 완벽한 거 막아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박준성 선수가 전후반 연장까지 통틀어서 네.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는데 그렇습니다. 슈팅이 조금 약했나요? 골키퍼에게 숫자를 두면서도 네. 역습을 대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발 자, 올라오고요. 나이크로 헤딩! 자, 수비가 막아냅니다. 그리고 기회가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올라요. 다시 한번 경험하죠? 골대 방패 나갔습니다. 이번에 골킥! 네. 자, 수비의 선방! 여러 번의 슈팅이 있었는데 수비의 선방과 골...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골키퍼의 선방도 있었고요. 헤딩 좋았습니다만 이번엔 수비가, 그리고 두 번째 슈팅은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골대 막아내네요. 한솔초 대단합니다. 네. 계속해서 클린시트를 이어가고 네. 있는 김영남 골키퍼. 스코어 0대 0이 됐습니다. 이제 승부차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승부차... 기술 흘렸고 왼발! 아, 골키퍼 막았지만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주장의 역할을 올라왔거든요. 네. 이제 한솔초 김이나 볼까요? 제태호. 오른발 완벽했습니다. 자, 가볍게 성공시키는 그렇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부평초 왼쪽으로, 아, 이번에도 방향을 잡았지만은 골을 성공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평초 두 번째 서현우가 준비합니다. 서현우 중앙으로 과감하게 성공. 스코어 2대 오늘 경기 굉장히 많이 뛰어줬었는데요. 오른발, 아, 크로스만 맞고 넘어갑니다. 실축이 넘어가면 실축이 넘어가면 이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최태용 골키퍼 지난 8강전에서 유재원 오른발 강하게 찼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골. 네 번째 키퍼 왼쪽으로 골키퍼 완벽하게 성공 속이는 데 성공합니다. 이재남과 대결 먼 거리 오른쪽으로 골키퍼 맞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A그룹 결승전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골키퍼 최태웅의 선방. 자, 강하게 슛, 골키퍼 전면 막았어요. 막아냅니다. 네. 김영남 키퍼의 선방. 다섯 번째 키퍼. 한솔 초등학교에는 축하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 네. 북상 초등학교 이상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이제